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 지역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증상이 위중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부풀려온 주택관리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내지 않아도 될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풀리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일어난 금은방 절도 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20년 넘게 치안 업무를 맡아온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틀째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늘도 대설 한파특보가 곳곳에 발효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오늘 아침이 올 들어 가장 춥다고요? 네, 역대 최강의 한파가 광주 전남에 찾아왔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칼바람도 불고 있으니까 방한 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추위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곡성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9도이고 담양이 영하 17.4도, 영광이 영하 14.4도, 광주가 영하 13.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 13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실의 적정 온도가 영하 18도라고 하니까 냉동실 추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춥다 보니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엔 역대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상청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밤사이엔 다행히 눈이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광 등 전남 6개 시군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 오늘 저녁부터 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은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극발 한파로 인해 이번 주 내내 강추위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피해 입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밑돌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아침 기온 영하 10도 가까이 낮아지면서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오늘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보성과 담양에서도 영하 18도에 가까운 기온 보이고 있고요. 곡성에서는 영하 19도 안팎으로 시작했습니다. 한편 눈은 잦아들었습니다. 현재 서쪽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종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발이 이어지겠고 광주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다시 눈이 강해지겠습니다. 월요일까지도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일요일까지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최고 7cm,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5cm 안팎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고령 환자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2명이 숨졌고 증상이 심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몇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격리 치료를 받고 있던 80대 에버그린 요양원 입소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9번째 사망자고 지난 이틀 동안 에버그린 요양원 입소자 2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에버그린 요양원과 효정 요양병원에 있던 입소자들의 집단 감염으로 중증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320여 명 가운데 중증 환자는 12명이며 이 중에는 상태가 위독한 환자도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은 증상이 완화되다가도 산소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 급격히 악화되는 등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선 3개의 병상이 남은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은 환자 상태를 살펴 병상을 교체하는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두 95명의 확진자가 나온 효정요양병원에선 환자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 8명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지금 준비를 후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해아림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후송할 예정입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다녀왔지만 동선을 숨겼던 확진자의 방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가족 지인 15명을 감염시켰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었던 광주 1113번째 확진자는 역학조사 결과 열방센터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확진자의 가족 2명도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광주 확진자는 6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열방센터 광주 방문자 29명의 명단을 넘겨받은 광주시는 이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3명에게 자진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 대상이 됐던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집합금지가 적용된 사업체에는 300만 원, 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각각 200만 원,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기준 매출이 하락한 일반 업종에도 1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 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을 어긴 업체에는 지급되지 않고 설사 지급되더라도 환수 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암군 덕진면의 유경오리 사육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의 유경오리 2만 7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습니다. 항원이 검출된 농장 3km 이내에는 농가 두 곳이 닭 22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예방적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유경오리 농장과 도축장 등 10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오리와 닭 199만 6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섬진강과 순천만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야생조류 예찰 과정에서 순천만의 큰 기러기, 흙두루미, 섬진강의 외가리, 대백로의 폐사체에서 각각 H5, 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철새 서식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LH 임대아파트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부풀려 받아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비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더 챙긴 건데요. 정작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모두 60살이 넘어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무한읍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얼마 전 관리비 내역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2,100여만 원이 과다 청구됐던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만 60살까지만 내면 되는데 이 단지 경비원 중에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주민들은 위탁관리업체 A사와 경비용역업체 B사가 결탁해 조직적으로 관리비를 빼돌려왔다고 주장합니다. 관리업체가 용역업체에 관리사무소 운영을 맡기고 업무 실태까지 감독해야 하지만 A사와 B사는 대표끼리 부부관계인 사실상의 가족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금 LH하고 하는 그 전남이나 강도업체들은 이런 형태로 거의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정선의 공공임대단지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발되는 등 횡령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법령은 허점투성입니다. 임대단지 임차인 대표회의의 경우 집주인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와 달리 관리업체를 직접 선정하거나 감시할 권한이 없어 관리비를 깜깜이로 내기가 쉽습니다. 책임관계도 명확치 않아 집주인격인 LH는 모든 법적 책임이 위탁업체에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관리회사에 위탁계약을 맡겼을 경우에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무주공사인 상태에서 최근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임차인 자치기구의 권한을 보강하는 근본 처방 없이는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일이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자인 맥쿼리의 관리권과 운영권을 박탈하는 등의 공익 처분을 하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맥쿼리가 2028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항 때문에 수천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기업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올해 직원 500명을 채용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차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오는 3월 입사를 목표로 1차 기술직 신입사원 186명을 인공지능 적성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고 6월에는 17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해 올해까지 5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연내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7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오는 4월 시운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차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광주의 한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 경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여일 만에 범인을 붙잡고 보니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21년 차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베테랑 경찰 경험을 범죄에 악용한 겁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광주의 한 금은방,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오더니 둔기로 유리창을 깨고 순식간에 귀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금반지를 비롯해 훔친 귀금속만 2,500만 원대, 달아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노련한 수법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따로 이렇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으세요? 뭐 용의자가 누구인 것 같다. 광역수사대까지 나서 수사한 끝에 20여일 만에 붙잡은 범인은 뜻밖에도 47살의 현직 경찰관 임모경위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1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던 만큼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임경위는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범행 대상을 지목했습니다. 또 범행 당일엔 미리 휴가를 내고 대담하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고 CCTV 감시망이 느슨한 곳을 골라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임경위는 과거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있는데 이때 익힌 경험을 악용한 셈입니다. 이동거리가 멀고 복잡할수록 추적이 어렵다는 걸 알고 일부러 인근 장성과 영암 등지로 우회했습니다. 범행 다음 날 임경위는 근무하던 파출소에 태연히 출근했습니다. 그때는 휴가였더라고요. 그 쉬는 날은 그 도둑들은 절도 한 날은 추가. 그 뒤로 이제 보니까 거기는 일근이 아니잖아요. 파출소니까. 그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민가의 CCTV까지 일일이 뒤진 동료들의 수사망을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병을 이유로 병가를 내고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임경위를 붙잡았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임경위는 수억 원대의 빚에 시달린 끝에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폭설 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젯밤 1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로 3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무안군청에 대해 전격 감사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복무담당 감찰반은 감사 인력 3명을 무안군청으로 보내 최근 MBC 보도로 불거진 낮술과 단체 식사, 방역지침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된 문제 전반을 당분간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8개 권역을 특별 점검하고 있었는데 이 무안군 공직자 낮술 사태가 보도되면서 곧바로 무안군에 대한 감사 계획을 확정해 전라남도 등에 통보했습니다.
여수시의 언론관이 새해 들어서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간부 공무원 갑질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겠다고 나섰던 여수시가 이번에는 시장의 신년 인터뷰 질문을 문제 삼았다가 끝내 인터뷰가 무산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권오봉 시장과의 신년 인터뷰를 위해 여수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여수시에 보낸 질문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광 대책을 포함해 올 한 해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을 묻는 내용. 이를 받아본 여수시는 여수형 재난지원금과 환경훼손 항목에 난색을 보이며 질문을 빼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후 여수시에서 수정한 질문지에는 이 두 개 질문을 통째로 삭제하고 대신 올해 중점 시정 운영 계획 등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역민께 더 다가가는 방송을 하겠다. 이런 라디오 전망대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기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해 첫 방송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수시는 권오봉 시장과 상의한 결과 질문들이 전반적으로 무겁고 공격적이라 신년 인터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식이나 대응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것도 공적 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행한 경험이 좀 있는데요. 네네. 불쑥 새로운 질문이 등장할지도 합니다. 뭐 그럴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시정을 책임지거나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의사가 있었지만 중점 시정 운영 계획 등 일부 질문에 대한 추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터뷰에 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역시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렇게 무게감 있는 질문인지는 의아하고요.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허석순천 시장과 정연복 광양시장, 송기근 고흥군수는 신년 인터뷰 내용에 대해 어떠한 수정 요구도 하지 않았고 청렴도 최하위 등급 같은 이른바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과 향후 개선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2021 독서 인문 교육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하루 30분 어디든 도서관 운영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 독서 능력 진단 등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들 과제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연계해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 인문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를 공식화하면서 유치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단을 구성했고 7명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에서 6월 설립 예정인 섬진흥원의 부지와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도해를 낀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섬진흥원 설립을 건의해왔지만 정부 용역에서는 1차적으로 세종시에 설립하는 결론을 낸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정치권의 대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차문화를 부흥시킨 초이선사 관련 유물이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이 기증한 유물들은 초이선사가 직접 손으로 쓴 저술과 당대의 지식인들이 초이선사에게 보냈던 편지 등 360여 점으로 우리나라 차문화의 연원과 조선 후기 지식인 사회를 연구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박물관은 기증받은 유물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동아시아 차문화 연구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겨울 별미인 매생이 채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국 매생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군에서는 현재까지 120톤을 생산했고 장흥 등 서남의 양식어가에서도 매생이 채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한 매생이는 해양수산부가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김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된 김은 사상 첫 6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015년 수출액 3억 달러에서 5년 만에 두 배로 뛰었고 특히 조미김은 13%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가정 내 소비가 늘면서 조미김과 김스낵 등 가공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산물 가공산업 기반 확대가 절실합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저수온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서해에 내려졌던 저수온주의보를 해남, 고흥 등량만, 여수 감항만, 강진 해역까지 확대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복과 조피볼락 등 양식장 관리에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빛가람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에서 100만 원, 빛가람동 LH 3단지 8통 주민들이 20만 원, 광주 효덕동 2통 주민들이 51만 1천 원, 효덕동 12통 주민들이 40만 원, 담양군 월산면 사암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장제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신평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담양군 창평면 용운길 씨가 35만 원, 삼천리 2구 주민들이 11만 원, 오강리 1구 주민들이 16만 원, 용수리 2구 주민들이 23만 원, 광덕리 1구 주민들이 8만 원, 남자의용소방대에서 5만 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10만 원, 장성군 황룡면 황룡 1, 2 마을 주민들이 23만 원, 월평 1, 2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장산 1, 2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월평 1, 2 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삼서면 두월섬리 주민들이 13만 원, 우치 1, 2 주민들이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겨울 역대급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5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밑도는 수준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아침 기온 영하 10도 가까이 낮아지면서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전남 곳곳에서도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보성과 담양, 곡성에서는 모두 영하 20도에 가까운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눈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발이 이어지겠고요. 광주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까지도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일요일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2에서 7cm,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5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13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영하 5도에서 7도 분포 보이면서 종일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영하 1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영하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에서는 영하 19도 안팎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고요. 기온도 오르면서 심한 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